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황당한 문구로 대구 파괴사를 소개했던 문제 글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전국 사찰 안내문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종단협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새 회장으로 추대하고 내년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종단협은 내년 4월 대통령을 초청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열 계획입니다. 동국대 건학위가 출범한 이래 역사상 전례 없이 많은 등록금 전액 장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성과의 배경에는 동국대 출신 기업인들의 참여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덜드 자선은행이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문덕 데이케어센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새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산 페드로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BTN 불교TV가 법보신문과의 MOU를 계기로 3부작 특별대담 한국불교의 미래를 고민하다를 방영합니다. 불교계 현안을 진단하고 포교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논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준 이하의 황당한 문구로 대구 파괴사를 소개한 휴게소 안내문에 대한 뉴스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문제의 글은 도립공원 측이 삭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불교계에선 이번 기회에 팔공산 도립공원의 모든 사찰 안내문은 물론 전국의 사찰 안내문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한 휴게소 화장실 앞에 대구 파괴사를 황당한 글귀로 소개해 불교 폄훼 논란이 있었던 현장. 취재진이 다시 현장을 찾아 안내문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청테이프로 문제의 문구를 가리고 푸른 비닐로 감싸고 있었으나 확인 결과 문제의 글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된 문구는 삭제했습니다. 삭제했고 새로운 문구를 좀 작성해서 파괴사와 좀 협의를 거쳐가지고 다시 제작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단독 보도 후 문제가 확산되자 지난 11일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해당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파괴사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체 관계자는 팔공산 34km 정도 전체 구간의 탐방로를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파괴사를 특별히 비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티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해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파괴사 주지 허주 스님은 이번 사안은 대구 경북에 대한 능욕이라며 잊지도 않은 이야기로 불교를 망신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많이 보는 안내판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구를 새긴 것은 모두 결정권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저히 대구 경북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악 수준을 넘어서 어디서 출처를 찾았든지 간에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요. 나는 그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사람. 문제의 글은 삭제됐지만 불교계의 공부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경영학 박사이자 대구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동기 위원장은 저급한 설명으로 불교를 비하한 것은 자질과 사상을 의심케 하는 참으로 한심하고 무분별한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파괴사는 천년 고찰이며 영조대왕 대포를 모셨던 곳으로 문화와 역사가 정말 전 국민과 대구 시민의 자랑입니다. 백과사전에도 나오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파괴사를 왜곡된 내용을 도래세계에서 전 국민에게 보여준단 말입니까? 세금이 들어가는 돈이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적 근거를 무시한 채 모욕적인 문구로 불교계의 공분을 일으킨 사안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진우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77일째인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식 예방했습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의 진우 스님이 취임한 후 77일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식 예방했습니다.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9월 광화문 역사물길 논란으로 진우 스님을 예방한 데 이어 두 번째 예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광화문 역사물길과 십자가 보도블록 등 뚜렷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가져오지 못해 빈손 예방이란 지적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 불교계의 추모와 희생자들을 위한 49제 등 종교계 행보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새 회장으로 추대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종단협은 코로나로 2018년 이후 연기됐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내년 4월 대통령을 초청해 봉행할 계획입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30개 불교 종단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어제 새 회장의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종단협은 전임 회장인 조계종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임기가 만료돼 수석 부회장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을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열어 진우 스님을 새 회장에 추대했습니다. 우리 불교의 전반적인 그 신장을 위해서 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고 또 여러 부회장 스님 또 상임이사 스님들 또 이사 스님들 모두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가급적이면 서로 또 화합된 그런 모습으로 또 일치 마음을 일치해서 불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앞서 집행부 교체에 따른 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 부회장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상임이사의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범종 스님, 이사의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해일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종단협 새 회장 진우 스님은 불기 2567년 내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습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국민화합과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다시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종단협은 2018년 이후 코로나로 수년해온 기원대법회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개하기로 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 앞선 내년 4월 대통령을 초청해 봉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불기 2567년 개묘년 신년하례법회는 1월 18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회원종단 130여 명과 국회 정각회원, 대통령실 불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내년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15% 1억 7천여만 원 증가한 13억여 원을,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22% 2억 3,300만 원 감소한 8억 1,200만 원을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또 지진과 산불 등 국내외 재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종단별 분담금 납부로 긴급 구호 기금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웃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트리 등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열린 점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종무실장,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사랑과 평화를 전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2010년부터 트리 등 점등식을 진행해왔으며 코로나로 2년간 개최하지 못하다가 올해 다시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4월 동국대학교의 건학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116년 동국대 역사상 전례 없이 많은 등록금 전액 장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성과의 배경에는 동국대 출신 기업인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록금과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어 세계적인 동국 인재를 배출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4월 출범한 동국대 건학위원회. 건학위 고문 자승 스님이 선서화전 등을 통해 출연한 10억 원의 기금을 마중물 삼아 장학사업을 시작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50억 원의 재원이 모연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동국 건학장학 대상자만 올해 30명을 선발한 가운데
동문인 최진식 주식회사 심팩 회장이 10명의 장학생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최진식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더 라빌에서 열린 동국 건학장학 감사의 밤 행사에서 동국대에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중견기업 연합회장이기도 한 최진식 회장은 더 많은 동국인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매년 1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문들이 노력해가지고 이 숫자를 빨리 100명 단위로 늘리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에 앞장서서 노력을 해올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행사에는 기말고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석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준 건학위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의 저희 앞날에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훗날 공익을 위해 후배들에게 제가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가 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건학위원회 장학기금은 서울 캠퍼스가 33억 원, YG 캠퍼스가 17억 원을 모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캠퍼스는 이를 내년에만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등록금 전액 장학생을 지금보다 두 배인 학년별 20명으로 늘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장학과 취업은 건학위원회 최고의 사업입니다. 우리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여 우리 사회에 든든한 자부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국대학교를 대표하는 새로운 장학 제도인 동국 건학 장학을 신설하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로즈 장학 등을 표방하는 동국 건학 장학은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원력으로 순풍에 돛을 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구덜드 자선은행이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 센터 세 곳 가운데 문덕 데이케어 센터가 가장 환경이 열악한데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새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산페드로 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장에 최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덜드 자선은행은 현재 필리핀에서 데이케어 센터 3개와 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꾸준한 봉사와 나눔으로 불교계의 모범적인 NGO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데이케어 센터는 스테판 데이케어 센터를 시작해 문덕, 명궁 데이케어 센터를 잇따라 건립해 현재까지 2,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일명 쓰레기 마을의 작은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Okay. As a teacher, I want my kids to be successful for what endeavors they want to. And thank you, Good Word, for all the supports that you have given to us here in the Philippines for our children, especially for our children. Thank you so much for your generosity. I hope you will continue whatever helps you going to give to us here in the Philippines. Thank you, Good Word. 구덜드 자선은행은 환경이 가장 열악한 문덕 데이케어 센터의 개선을 고민하던 중 새 건물 매입을 결정하고. 산페트로 시와 협의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서 하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페트로 시장도 복지 사각지대의 빈민촌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을 펼치는 구덜드 자선은행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Well, I'd like to thank Good World for all your help, especially for our children here in San Pedro, for extending your generosity to our city. We pray for your continuous guidance and more blessings for your organization, for your group. 구덜드 자선은행은 교육과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필리핀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기로 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BTN 불교TV가 법보신문과의 MOU를 계기로 3부작 특별대담, 한국불교의 미래를 고민하다를 방영합니다. 불교계의 현안을 진단하고 포교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 지난달 7일 업무 협약을 체결한 BTN 불교TV와 법보신문이 스튜디오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BTN이 법보신문과 MOU를 기념해 특별 대담을 제작해 3주간 편성했습니다. 3부작으로 구성된 특별 대담, 한국 불교의 미래를 고민하다는 불교계의 현안을 살피고 시급한 과제인 포교 활성화를 논의합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첫 방송되는 대담 1부는 신도수 감소,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불교의 미래를 담보할 포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최중홍 BTN 불교TV 보도본부장, 김영규 법보신문 대표,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이 출연합니다. 1970년대에 2천만이었고 80년대에 1,500만, 90년대에 1,000만으로 계속 줄다가 2015년 결국 760만까지 간 것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코로나 팬데믹 등 부정적 요인이 많아서 불자 수가 더 많아졌다고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출연자들은 지속적으로 신도 수와 출가자 수가 감소하면서 불교계의 위기가 닥쳤다고 진단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사찰들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사찰에 스님이 없어 폐사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한 불교의 세가 약화되면서 종교 편향과 폄하 등의 불미스러운 일도 더욱 빈번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래는 타종교에서 주로 이제 불교를 공격하거나 폄훼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는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불교를 폄하하는 또 종교 편향을 행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빈도수도 늘어나고 그 폭도 넓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계종 포교원은 다양한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며 특히 포교사단 양성의 성과를 인정했습니다. 패널들은 포교원의 정책적 역할과 함께 불자 개개인의 현장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교원은 종단의 정부, 중앙이라고 생각하셔서 많은 정책과 많은 재정과 많은 노력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 같은 신도단체들이 청년 포교운동, 배가운동이라든지 불자수를 늘릴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3일 오후 1시에는 천주교 성지화,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잇따르는 역사 왜곡과 공공기관의 종교 편향 문제를 다룹니다. 30일 오후 1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단 역점 사업으로 제시한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관련한 대담이 방송됩니다. BTN 뉴스 최진호입니다. 부산불교 거사림 초대 회장 등을 맡으며 부산불교 발전에 앞장선 고 김석배 회장이 평생 모은 불교 기록물을 BTN 불교TV에 기증했습니다. 고 김석배 회장의 딸 김정자, 김영자 씨와 손녀, 김대현, 홍상명 전 부산대학교 불교연합회 부산 지부장 등은 지난 13일 BTN 불교TV 부산지사를 방문해 고 김석배 회장 불교 기록물 기증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부처님의 발자취, 경봉 대선사, 자장율사와 관련된 영상과 음성 기록물 등 총 98개를 BTN 불교TV에 기증했습니다. 김정자 씨는 아버님께서 살아생전 모아온 불교 기록물이 BTN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참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 11월에 별세한 고 김석배 회장은 불교 학생의 활동을 지원하고 통도사 신도회장 등을 역임하며 꾸준한 신행 활동을 통해 참된 불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태고종의 내년 예산이 4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어제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46회 정기 중앙종회를 열고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중앙종회 의장 법담 스님은 대소사를 뒤로하고 종단은 더 나은 발전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새로운 한 해의 마무리를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원력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제27대 집행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더욱 낮은 자세로 모든 역량을 다해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부여 군수리 사지 발굴 조사 중 백제 사찰 중문터와 남회랑터 기단석을 확인했습니다.
부여 군수리 사진은 일제강점기 처음 발굴되면서 백제시대 사찰로 확인됐으나 중문터와 남회랑터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파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 조사에서 확인된 군수리 사지 목탑과 금당의 기단이 벽돌이나 기와로 만든 것에 반해 중문과 남회랑의 기단은 석축 기단인 것이 특징입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확인된 중문터와 남회랑터는 백제 사비도성 내부에 위치했던 군수리 사지의 중심 사역 범위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 원각이 소외계층 어르신을 위해 무료급식과 방한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 원각 대표 원경스님, 민일영 전 대법관, 종로구 최재형 국회의원, 강휘동 후원회장 등은 어제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한 어르신당 방한 손바지와 목도리, 장갑 각각 한 개씩 350세트를 전달했습니다. 1,000만 원 상당의 손바지는 서울대학교 병원 함춘원이, 500만 원 상당의 목도리와 장갑은 민일영 전 대법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이 후원했습니다. 사회복지원각은 봉사자와 후원자의 힘으로 29년간 실천불교의 복전이 되어온 곳으로 1년 365일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주 용화사 부속 충북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지난 13일 2022년 총동문회 밤 송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송년법회는 용화사 불교대학장 각연스님, 템플스테이 연수원장 지장스님, 이묘임 신도회장, 홍진양 충북불교대학 총동문회장과 동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 S컨벤션 신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홍진양 총동문회장은 충북불교대학 동문으로서 인연을 잘 이어가자고 말했으며 불교대학장 각연스님은 괴로움 없는 세상,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아름다운 서원으로 진리, 수행, 보시, 봉사를 실천하자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이묘임 전인호 동문에게 자랑스러운 동문상이 수여됐으며 신경식 정 동문회장에게 공로패를, 지역인재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따뜻한 만남,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영월군 보덕사 산하 보덕유치원 어린이들이 1년 동안 모은 용돈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 위해 영월군청에 전달했습니다. 보덕유치원 70여 어린이들은 어제 놀이동산 참가비 등으로 마련한 160여만 원을 최명석 영월군수에게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보덕유치원은 아이들 스스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바자회 등을 통해 매년 성금을 마련해 영월군에 전달해 왔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